타일 공학님? 어디 총독이야? 자치령? 요렇게 올라가서. 야, 근데 이거 연구 이먹으려고. 7000이 날라가네. 에너지 캐드 5%. 예. 에너지 무기 배량 좋고요. 네, 에너지 무기 배량. 근데 우리 이거 유지비 이제 함선 유지비 줄이는 게 남아가지고 괜찮아요. 마이너스 안 될 겁니다. 네. 움직여도 지금 움직여도 마이너스 안 되네. 괜찮습니다. 에너지 버프가 많이 받아서 괜찮아요. Construction complete. 와, 정박지. 박지, 정박지. 클릭이 너무 많아. 손이 아파. 옛날에 전함 뽑을 때 죽었죠, 우리. 어? 옛날에 전함이 조선소에서 다 뽑아줬었어. 그거에 비하면 좀 나은 건가? 와. 그땐 진짜 지옥이었는데. 그래서 전함을 뽑았죠? 왜냐면은 저거 초기함을 찍으면 전함이 하나당 우리가 이거 몇 개를 먹죠? 하나당 한 개치를 얘가 8개를 먹었었나? 뭐 어쨌든 그러니까 8배를 찍어야 돼서 초기함으로 하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함으로 가는 이유도 있었어요. 올전함으로 갔던 이유가 그나마 전함을 조금만 찍어주면 되니까. 힘들어요. 거대공학? 거대공학은 잠깐만. 좀 한 2400년대쯤이면 뜰 텐데. 거주지. 콜로서스는 타이탄. 기후복원 가이아. 축조의 달인 거주지 거대공. 이쪽 한 3개쯤 찍으면 뜰 거예요. 아, 근데 이거 선행이, 축조의 달인 선행이 공업포용이 있구나. 이걸 먼저 찍고 이거 찍으면 되시겠는데? 은하불가사의가 더 선행이네요. 그럼 은하불가사의를 먼저 찍고 거대공학을 한 다음에 은하불가사의 찍고 한 세 번째 점이면 뜰 텐데? 세네 번째? 2300년쯤이랑 2400년도 선행은 뭔지 모르겠어요. 거대공학은 공학 쪽에 저도 안 떴는데 테라포밍 쪽 기술은 아닌 것 같고
위키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키에 있으면 나을 거예요. 거대공학이. 모를 땐 위키. 스텔라리스 위키를 찾아보세요. 아, 지도자를 하나 더 뽑을 수 있네. 어, 잠깐만. 뭐 눌렀어? 인커밍 트랜스미션. 레이서리? 전환 뽑아줘. 748. 야, 그냥 몰락을 때릴까? 동등 열등 압도입니다. 몰락에 붙여서 얘들이 아마 욕할 거거든요? 욕하면 싸우자 이렇게 해서 싸울까요? 여기 오기 전에 여기 막아나가겠다. 딱딱딱 피면 얘가 피지 말라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럼 난 싫다 필 거다 해서 싸우면 돼. 네, 정박지. 심심하잖아. 엘게이트가 안 떠가지고. 엘게이트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한번 싸워야 될 것 같아. 점들 얻는 거야, 그리고. 또 22,000원 있었네. 또 이거 달라고 해야겠다. 금방 모으네 얘들 에너지. 우리 노예들이 아주 그냥 쭉쭉. 얘는 왜 3점 뭐야? 왜 338,000으로 나오죠? 희한하네. 아, 이거 버그가 많아요. 그렇죠? 똑같은 구성인데 후려쳤네. 왜 후려쳤을까? 이거 패치돼야 돼요. 조선소마다 다 뽑을 수 있게 하던지. 기껏 템플릿 만들어 놓고서는 못 뽑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데요. 이제 이거 시설망이랑 버프 받는 거 다시 합시다. 어디 갔죠? 나선 공급 철거하고 나선 공급 시설망 construction complete construction complete 지금 채굴 construction complete construction 69개월 남았어요. 항성 기지 다 완료. 정박 800까지 늘어났어. 와. 정박 좋았어. Construction complete. 중원. 전함 16척을 만남. 누구 죽었죠? 과학자. 우와, 연구 속도 10% 붙었어. 예! 좋네요. 번뜩임. 우와, 잠깐만. 교대할까? 아니야, 타이탄도 중요해. 타이탄 먼저 하자. 62%네. 야, 근데 이거 딴종족은 각성 안 하나요? 딴종족은 각성을 안 하는데? 왜 안 하지?
희한하다. 왜 얘들은 각성을 안 해? 원래 하는데? 우리만 각성됐어요. 모르겠는데? 각성할 생각을 안 하네. 저런 애들은 사이오닉으로 자극을 해줘야 돼. 초능력 공격을 통해서 사이오닉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61이요. 거주 적합성 수정. 함대 지휘 한계치. 건설선. 연구 스탠스 만들고. 여기 블랙홀이죠? 업그레이딩. 24개분에 21? 스테이션. 아우 심심하다. 싸우고 싶다. 중원. 동등 열등 압도. 무시하는. 컨스트럭션 컴플리트. 이쪽으로 이동. 컨스트럭션 컴플리트. 항성 기지 완료. 전척이지. 얘를 외모시키려면 하나, 둘, 셋. 세 개만 먹으면 끝. 하나. 요 라인으로, 요 라인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클레임을 만들면 되겠는데? 관문까지 해서. 컨스트럭션 컴플리트. 이거 레비아탄인 것 같죠? 이거 땅을 안 피는 거 보니까. 공격력은 전함을, 전함 하나당 우리가 몇이죠? 공격력이? 3000. 아씨, 수명이 줄겠네. 3000인데, 부대 한계치가 이제 3개가 남았으니까. 섞어 쓴 거보다는 좀 공격력은 조금 떨어지네. 아무래도. 레비아탄 맞는 것 같아요. 이거 확장을 좀 줄이고, 아니면 얘랑 싸울 거면 확장하고. 각성하기 전에 각성하기 전에 펴놓는 게 낫지 않을까? 얘는 물질주의자. 아니야, 광적인 외교적 혐오에다가 군사적 고립주의자죠. 얘는 그냥 정신. 아, 물질주의 지식관리자니까 얘 별로 위험하진 않고. 얘는 약해요. 정신주의자, 신성수호자. 얘들은 가이아 항상 먹으면은 뭐라 하는 애들이라 별로 세지는 않거든요. 지금 사이오닉 지금 점프를 얻으려면 얘를 패야 될 것 같아. 쟤를 패자. 결정했어. 쟤를 패자. 이길 수 있어, 우리가. 빠밤, 빰빠밤, 빰빠밤, 빰빰빠밤, 빠밤.
다리 경락 거 아니야. 정박지. 블랙홀 관쪽 써. 그래. 레비아탄인데 이게 뭐가 뭔지 몰라서 무슨 우리한테 쓸모 있는 레비아탄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얘들이 각성하기 전에 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꼭 각성하기 전에 팬다고 하면 각성하더라. 가고 있으면 각성하더라고 항상 저는. 어? 이게 더 높네. 54K 나오네. 그거 봐. 내 말이 맞지? 근데 당연히 얘들은 아니다. 아, LOK. LOK는 얘들이거든요. 각성했습니다. 얘도 연달 각성하겠는데? 지배 전쟁군. 내가 뭐 때리려고 그러면 각성하더라고. 저번에 그 몽골 애들도 그렇고. 아니다 달라.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얘들은 근데 괜찮아요. 동등 미기 압도입니다. 근데 심심해서 그래요 제가. 이거 뭐 한 대 늘리는 게 한 대 늘리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싸우는 게 재미. 방송은 싸워야 되거든요 계속. 그리고 파라독스가 이제 새 기술을 개발을 한 게 음성 인식이 됩니다. 음성 인식이 돼서 제가 공격한다고 하면은 쟤들은 그걸 알고 각성을 하죠. 아주 신기술을 발견했어요. 음성 인식 기술. 우리는 봤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했습니다. 이곳에 대해 뵐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장막. 또 뉴스소통? 이거 뭐 좋은 거야? 계속 하는데요? 그 존재는 이야기 작곡가로 우리의 생물학적 형태의 흥미를 갖고 있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성장하고 변화하고 지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보여줍니다. 딴 애다. 육체를 주면 된대. 육체를 준다고. 우리는 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의 작곡자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 효과가 느껴지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임신과 출산율이 갑작스럽고 명백한 증가는 분명히 작곡가의 작품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대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갑작스럽게 이상한 돌연 변절의 출생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장기와 팔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죠. 아예 해박적을 알진 바람은 전체적인 신의 관점이 태웠는데 그런데.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구나. 이상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대. Incoming transmission. 광물, 유란틱. 계약했어요. 여러 가지 존재가 있나 봐. 저기. Construction complete. 큐레이터. 초월 좋아요. 초월 좋아요. 타이탄. 예. Yeah. 타이탄 좋아. 아직 할 게 없냐? 핵융합해서 하나 초기화 시키자. 타이탄. 타이탄이 나왔어 드디어. 이온포 다 처음 보는데. 천벌 광선. 아, 또 저장이 안 되는 이런. 이름이 같아서 그래요. 감마레이저 달고. 표정망은
적 보호막 내구도를 깎겠습니다. 연쇄 속도도 괜찮은데. 그리고 이것도 보호막으로 도배. 도배하고 포격으로 할게요. 타이탄 이제 한계가 없죠, 타이탄. 아, 타이탄 하나 딱 되면 딱 되는구나. 좋아, 좋아, 좋아. 근데 저거 천별광선도 좋긴 한데 저 쿨이 있어가지고 한 번밖에 못 사서 그게 약간 좀 약점이지. 연사력이 없어서. 타이탄 얼마냐? 아, 성체가, 아, 타이탄 조립장이 없군요. 성체는 돼 있는데. 에? 어, 성체가 안 됐어요? 아, 안 됐구나. 뭐 그래도 하지 뭐. 세 군데 다 할게요. 타이탄 딱 나오면 믿음직하죠. 핵융합 미사일 됐고, 새 거 나와라. 대공포? 대공포? Construction complete. 채굴망. 성체가 6,000원. 성체가 6,000원. 쓰레기들이야. 아니야, 나 있는 자죠.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지. 승천은 다 좋은 것 같아요, 예. 승천은 다 좋은 것 같고. 아예 기계로 시작하는 것보다 승천 하는 게 난 더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던데. 처음부터 기계나 이런 걸로 하면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 승천하는 맛이 없어. 동등 열등 압도. 와, 이거 변동치 봐라. 변동치가 무지막지하죠? 줄줄이 달려있어요. 이게 제가 스트레스를 좋아하는 이유예요. 저렇게 막 다 덕지덕지 붙는 게. 근데 왜 하츠 오브 아이언은 왜 붙어도 내가 왜 세지는 기분을 못 느끼는지 모르겠어. 비슷비슷해. 인커밍 트랜스미션. 감지기 싫어? 어, 시간 가장 빠르건데 되게 잘 안 간다. 이카르주리. 이카루스에서 따온 건가 보다. 이카르주리. 새 모양이에요, 나라. 이분이 각성하셨는데, 각성하셨는데 왜 이렇게 약합니까? 동등 미개 압도네요. 하볼이랑 싸우고 있어요. 어? 아, 얘 둘이 싸우는데요, 지금? 그죠? 어. 각성을 해서 몰락을 패고 있네. 물질주의라 정신주의가 서로 상극이니까. 정신주의랑 물질이랑 상극이니까 쟤를 패기 시작했구나.
계량 대공법. 광물 5%. 야, 광물 5% 좋지. 이주협약. 광물 5% 좋지. 아, 덥다. 오늘은 뭐 봐야 되는 축구 경기 같은 게 있나? 어? 이야기의 작곡가는 축복을 내렸고 캐틀링 종족의 유전자 코드를 대체했습니다. 캐틀링이 또 변이 된다. 아, 캐틀링 불쌍해. 쥐 애들. 근데 지금 나쁜 게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변이 돼도 나쁘지 않아 보여. 어? 하나 없어졌네. 나쁜 거 하나 없어졌어. 와, 캐틀링 게이드. 자, 건물 유지비, 항성기지 유지비 딱 찍어주면 여기 쫙 줄겠죠? 아, 279. 어, 몰락 형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호날두와 메시와의 대결이죠. 하지만 저는 카바니라는 거, 수아레즈라는 거, 저는 인간계에선 제가 왔다라는 거죠. 날두 형이 유벤투스로 갈까요? 오케이, 행성기지. 광이 맹약이 생겼습니다. 아, 이런 거 생기기 전에 다 죽여야 되는데. 별로 의미 없어요. 워낙 다 약해가지고. 다 미개 뜰 겁니다. 미개 열등 미개. 함대 지휘. 자치령 한계, 함대 지휘, 수경. 함대 지휘 한계치, 거주적 합성 하나 더. 와, 넬게이트 진짜 안 된다. 21개월. 185. 예디나 절멸시키고, 몰락이를 쌓을까? 한 칸 더 가볼까요? 뭘 하나 안 하나? 여기까지 가도는 괜찮을 거야. 요거 하나 피면 뭐라 할 테지만. 슬슬 가볼까요? 잠시만. 아직 업이 안 됐구나. 여기로 조심스럽게 다가갈래요. 조심스럽게 다가가봅시다. 여기 방위하는 애가 좀 세요. 스테이션이 38.1K. 하지만 우리가 워낙 많으니까. 타이탄이 없어도 이기겠지? 131개. 하나 더 개방하고, 이제, 몰락 각성, 공인력 33% 딱 하면 완전 이기는 거고. 광물 16개짜리 여긴 먹어야 돼. 먹고 말 거야. 뭐라고 하기만 해봐라. 유란틱? 아, 귀여워. 그래. 야, 에너지 터졌다. 잠깐만. 잠시만.